지판이 깔끔하죠? 레알 쪼개짐. 그것이 있었던 자국이, 흉터가 있으면 좀 비싼 학교들로 올수록 뭔가 정교하게 얇은 나라마다도 조금 가격대가 달라져요. 헌 줄로 테스트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일 거예요. 역시 여기서 가장 같이 살펴봐야 된 중요한 부분. 안녕하세요. 저번 화에 소리 비교에 이어서 어떻게 악기를 고르면 좋을지, 이거는 댓글에서도 요청이 좀 많았던 부분인데요. 정말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죠. 제가 저번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65만원, 650만원, 6500만원의 판매가를 가진 현재 이 악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가장 이제 악기를 살 때 또는 학생들한테 추천할 때, 골라줄 때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악기의 건강 상태예요. 어떤 가격대를 하시든지 간에 악기 상태가 건강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보셨을 때 뒷판이 깔끔하죠? 지금 크랙 자국이 없습니다. 크랙이란 이제 갈라짐을 말하는 건데요. 어떻게 떨어졌을 때나 온습도가 안 맞았을 때 이렇게 쫙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제 아무 상처가 없다. 긁힌 자국이 말하는 건 아니죠. 스크래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레알 쪼개짐. 그것이 있었던 자국이, 흉터가 있으면 그 가치가 엄청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악기는 또 뒷판에 있는 경우에는 사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중고 악기 거래하실 때 정말 중요하겠죠. 앞판에 있는 경우는 그래도 데미지가 좀 덜 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압력을 지탱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리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앞판에 있는 경우는 수리가 잘 되어 있다면 사도 괜찮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전문가분들께서. 수많은 악기사 사장님들과 악기 보험에서 평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뒷판은 가치가 많이 하락, 앞판도 좀 하락, 그런데 쓸 수는 있다, 괜찮다, 수리가 잘 되어 있다면 오케이, 옆에 쪼개짐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또 각자 평가위원들이나 이제 그 경매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또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 상태 외에도 이 치리나 외모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 치리나 외모 경우에는 소리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리사님 말씀들은 좀 달라요. 치리 얼마나 잘 되어 있고 몇 번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택이 낮아 있고 어떻게 칠 상태가 잘 유지되어 있느냐, 이것도 건강 상태에 많이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칠과 이런 광택이 많이 막 너덜너덜 벗겨져 있거나 또는 많이 까져 있거나 이런 거가 나무의 보관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나타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외관이 예쁘지 않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 꺼낼 때마다 사실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스크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머리 부분이 얼마나 사람 손으로 깎은 거지만 정교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격 대비 보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공장형 악기들, 공장형도 아마 스크롤은 손으로 깎았을 가능성이 더 큰데요. 사실은 이 스크롤은 이게 기계로 하기가 어려운 작업이라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박합니다. 상태가 좀 투박하고 더 크고 뭔가 정교함이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악기는 학습용 악기 중에 좀 잘 만들어진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칭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고 두툼하긴 하지만 뭔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게 보여질 수 있어요. 좀 비싼 악기들로 올수록 뭔가 정교하게 아주 더 얇은 라인도 살려져 있을 정도로 예리하게 잘 깎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주 대칭도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을 봤을 때
그 대칭이 살아있는 애, 이거 너무 중요하고 아름답게 깎여져 있는지, 그게 좋은 악기일수록 시그니처가 되는 거죠. 보증서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머리 사진 따로 찍고요. 앞판, 뒷판 사진 이렇게 찍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순서로 말씀드리는 거. 인지 아셨죠? 그래서 왜 그 걔네들이 제일 중요하느냐. 몸통의 건강 상태, 또 스크롤이 어떤 시그니처가 되는지, 얘의 이제 어떤 아이덴티티를 알려주는 그런 그 제작자의 그 솜씨가 보여진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진짜 얘의 머리가 맞는지 이런 거를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서에 이 세 곳 사진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증서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보증서를 제작할 때 악기에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내고 제작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작은 악기들은 서로 취급하지 않아요. 판매하시는 분이나 경매하시는 분이나 또는 이 써주시는 전문가들이나 아주 유명한 이제 제작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악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보증서에 이용을 해서 내가 이걸 보증한다, 보증서를 써주시는 건데, 그런 내용을 할 때도 너무 싼 악기는 그 정도 비용을 서로가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몇 퍼센트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싼 악기는 가격이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 가격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왜 팔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증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그 라인을 제외하고 나면은 보통 아무리 못해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이상은 돼야지 보증서가 그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판매가 기준이에요. 2,000만원 전후에서부터 보증서 제작이 많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 이상이 되면은.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보증서가 없고요. 얘는 좋은 곳에 보증서가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보면 나라마다도 조금 가격대가 달라져요. 건강 상태나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많이 차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쳐주는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왜인진 모릅니다. 거기 크레모나 학교도 있고 아무래도 역사가 깊겠죠.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과르넬리 이런 분들이 계셨던 나라기도 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서 이탈리아를 가장 쳐주겠죠. 그쵸? 거기에 악기 학교도 많고, 제 기억에는 이제 악기가 첼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싼 악기들이 더 비싸요. 바이올린보다. 이유가 뭐 2차 세계대전 때나 그런 여러 가지 전쟁들 때 악기사 본 제작자들도 같은 가격대라면 조그맣고 기동성이 좋은 바이올린을 들고 뛰었지 첼로를 들고 뛸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몇백 년 이상 되는 것들은 바이올린이 아무래도 많이 현존해 있고, 첼로는 개체수가 너무 떨어져서 아마 가격 차이가 또 그렇게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급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탈리아 거를 가장 이제 우리가 잘 만들어진 공방께 많고 거기 유명한 이름 네이밍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탈리아 거 가장 많이 가격대가 높다, 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이 아마 프랑스일 거예요. 영국 악기도 비슷한 레벨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영국도 역시 공방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영국 악기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렵게 구했던 악기였어요. 그래서 영국 악기는 조금 날씨 때문인지 칠을 조금 약간 회색 섞인 갈색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외에 제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려요. 보통 프랑스 악기는 빨간색이 섞인 갈색으로 많이들 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보다 더 빨간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게 사실은 프랑스 악기인데, 요거는 이런 약간 노랑빛이 들어간 악기들은 조금 이탈리아에서 선호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런 악기가 되게 많아요. 이걸로만 구분되지는 않는다는 거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작자 취향이기 때문에 그런 류를 많이 썼다, 그런 악기가 많다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만 악기를 보시면 안 되고요. 악기 나라를 선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악기가 많다. 소리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건 한국 악기인데, 한국 악기들은 주로 한국에서나 중국에서 학습용을 만들 때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가장 유명한 악기이기 때문에 많이 카피를 해요. 그래서 그런 악기 외형이나 만들어진 그 센치 스탠다드, 그 길이, 뭐 규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프랑스 악기는 비욤이라는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했던 제작자의 악기를 따라 만든 카피 악기고요. 기간은 현대에서 올드 사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우리가 100년
최소 100년, 150년은 넘어야 올드학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사이 악기들은 현대에서 올드 사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드학기들, 몇백 년이 된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 우리가 가장 잘 보관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됐다는 것만으로도 얘의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귀해서 여태까지 사용자들이 가장 잘 보관을 해왔다는 그런 반증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주가 계속 되었었겠죠.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보증서를 보고 믿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악기 소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음색은 사실 이 현을 뭘 썼느냐. 사운드 포스터를 어떻게 조절했고 테일피스는 못 썼고 팩 상태는 어떻고 지판과 밸런스, 이 지판과 브릿지의 밸런스 이런 게 어떻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활을 어떤 거 썼냐에 따라서 소리 비교 그 컨텐츠에서 보셨듯이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색만 가지고 그 악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소리를 내볼 때 음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현과 활과 또 세팅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통 울림, 이 본연의 통이 어떻게 울려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게 제가 악기를 볼 때 헌 줄로 테스트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일 거예요. 세 줄로 하면 그 현의 울림에 현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줄, 막 여기 그 녹슨 거 보이시죠? 막 이런 거 오래된 줄을 했을 때 본연의 이 통의 잔향 길이라든지 통 본연의 음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울림이 계속되는 거 느껴지시죠? 잔향이 굉장히 길고 풍부한 울림이 좀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아주 비싼 날로 하지 않았는데도 반응을 해줍니다.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이제 끝났어요. 이런 것들, 잔향 길이를 얼마나 울림이 좋은지 그리고 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주 그냥 막 컴팩트한 연습실, 차음이 많이 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울림을 차단해버리는 효과가 있는 방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울림이 조금 자유로운 곳에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650만원짜리 역시 잔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끝났어요. 얘보단 조금 덜한 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나쁘지 않게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악기를 카피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시원한 소리를 갖거든요. 현대까지 와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그 키포인트는 잔향 길이가 다르고 울림의 깊이가 다르다고 느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교가 지금 이렇게 촬영관에 뭐라고 해야 돼? 유튜브 상에서도 이게 잘 들려질지 의문이에요. 이렇게 낮은 음을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잔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죠? 그쵸?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끝났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악기 같아요, 이것도. 또, 역시 65만원짜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악기예요. 이렇게 학습용 중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악기는 보통 시세가 200만원 전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중고악기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죠. 보통 중고악기 하면 벌써 반통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똑같은 거 해볼게요.
나쁘지 않지만 지금 끝나버렸죠. 그쵸? 확실히 비교가 될 것 같아. 이게 촬영에서도, 이게 현장에서는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에도 담겼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끝났습니다. 그쵸. 이 잔향의 길이가 많이 차이 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고요. 또 역시 지금 잔향 낮은 음에서 보여드렸지만 높은 음, 하이 포지션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악기 고르는데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바이올린은 높은 음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고 화려한 테크닉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이 포지션에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 포지션에서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몸통의 울림이 어떤지, 내가 연주하기는 편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여기서 가장 같이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 이 스크롤에 틀어짐이 없는지, 또 그러니까 목에 뒤틀림이 없는지, 이 목에 그 두께와 모양이 내 손에 가장 그립에 적합한지, 편안한지, 너무 두껍진 않은지, 너무 얇진 않은지, 이런 것들 또 판단해주는 기준, 하이포지션 할 때 같이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역시 이 지판 높이라든지, 중고악기를 보실 때 특히 이제 지판 높이라든지 브릿지, 너트와의 이런 밸런스, 너무 이게 지판이 높아져서, 습기 때문에 높아져서 연주하기 어려운 상태는 아닌지 수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또는 이제 브릿지에 줄이 너무 많이 파고들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 보통 반에서 3분의 1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하고, 브릿지나 너트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많이 파고들거나 너무 많이 이제 소모가 되면은 새로 깎는 부분이죠. 사운드포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균형이 잘 깎여 있는지, 현과 현 사이가 너무 좁지는 않은지, 현과 현 사이가 너무 넓지는 않은지, 균형감 있게 깎여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가장 확인해 보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연주의 편의 부분에서는 가장 좀 두드러지는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하이 포지션과 화음을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650만원짜리 할게요. 위에서 화음에서의 파워, 위에 하이 포지션에서의 편의성, 소리가 얼마나 뻗어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역시 이런 비교들, 높은 하이 포지션에서의 비교들, 650만원짜리 하이 포지션 이거 안 했던 것 같아.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낮은 음, 높은 음 다 비교해보시고, 통의 울림, 그리고 내 테크닉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관계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악기를 사실 때는 그 소모품들의 현재 상태, 이것도 감안을 해서 같이 가격을 책정하시면 좋겠죠. 턱받침 같은 건 뭐 다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기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악기 가격대별로 어떤 분들이 쓰면 좋은지,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인터넷에서도 많이 구입을 하시고, 악기사에 직접 방문하신다든지, 제일 많은 부분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는 부분이죠. 저같이, 저도 그런데 이제 사용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또 여러 악기사 거를 갖다 놓고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악기를 구입하실 때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는 경우는 주의할 점이, 어떤 곳은 세팅을 안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팅이 상당히 잘 되어서 다 깔끔하게 보내주는 판매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냥
이 브릿지랑 이런 거 다 그냥 다 풀러져 있는 상태로 연주하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그냥 어떤 판매자한테 보내는 도매형으로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보고 알아보셔서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악기사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리뷰나 누가 아는 곳 이런 걸 좀 찾아가시는 경우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드 악기로 가면 갈수록 시세가 정말 큰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악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네이밍을 아는 사람, 보증서를 볼 줄 아는가 없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어떤 깎을 수 있는 깎냥?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악기사들은 굉장히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르는 게 값이라 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싸움 나는 경우도 있고 소송까지 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살아남은 악기사들이 지금 악기 거리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야인시대, 그죠? 그때 야인시대를 거친 이후에 이 업자분들이 지금 살아남아 계시는 거고 또 젊은 분들이 찾는 경우는 그래도 이런 것들 많이 배우고 악기 수리 판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고 또 거기에 인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거기 중에서도 또 내가 아는 어떤 그 연결고리 있는 곳 그리고 어떤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것들이 같이 갔을 경우에 깎을 수 있는 깜냥이 더 늘어납니다. 짬밥을 무시 못하겠죠?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안에서도 이제 가격대 이런 건 입문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처음 판매가는 150이나 뭐 이런 게 이상이 됐을 수도 있고 지금 중고라서 반값이라 65만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스즈키를 공부하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 4권까지는 자유롭게 막 쓰실 수 있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정도의 레벨이 든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하이 포지션 테크닉이 많이 나오면 이 잔향이 길지 못함과 풍부함을 더 깔아주지 못하는 그런 이 악기의 사양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편의성이 일단은 더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그리고 악기에 소리 구멍이 있다고 해요. 이 악기, 나무가 자랄 때 물구멍이라고 하죠. 그 물구멍을 얼마나 잘 마르고 얼마나 깊이 이제 소리 구멍이 발달되어 있는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올드가 소리가 그만큼 발달되어 있고 풍부하고 무대 넓은 곳에 가면 갈수록 따스함을 채워준다고 하죠. 이 현대에서 올드 사이 경우는 그거의 그거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무대를 아주 안 채워주는 것도 아니요. 또 곧게 나가는 현대소리, 곧게 나가는 시원함 이런 것도 가지고 약간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현대로 가면 갈수록 또 학습용으로 가면 갈수록 딱 그었을 때 시원함은 있지만 잔향이 길지 않고 무대를 채워주는 따스함 이런 것들이 적어지는 이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어렵지 않은 곡들을 공부할 때 아주 그냥 쉽게 써볼 수 있는 그런 단계. 이거 아래도 뭐 10만원대나 30만원대 이런 게 있죠. 그거는 같은 레벨을 같은 아주 1단계 학습용을 줄만 바꿔놓은 그런 단계로도 그렇게 따로 단계를 나누어서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싼 악기들은 얼마 못 갑니다.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내가 바이올린을 계속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써본다 이런 걸로는 가능한 가격대지만 오래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차질이 많다. 내 테크닉 편의성도 그렇고 잔향, 소리, 끽끽댐 뭐 이런 것들 아주 수많은 거 많겠죠? 아주 학습용을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공이 하나 더 붙을수록 그 품격이 달라지는 거는 무시를 못 하겠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도 자잘한 단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 단계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사이. 요 사이가 가장 이제 논란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수도 없는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독일 악기 같은 경우 독일이나 이제 유럽 동바리 악기라고 하죠. 유럽에서 이제 막 이렇게 곱게 취급되지 못한 요올드 악기들 막 그냥 경매 떨이로 막 이렇게 몇 개 한꺼번에 막 경매되고 이런 걸 이제 동바리 악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 잘 고쳐졌으면 소리가 좋은 것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잘 말랐기 때문에 상태만 좋고 수리가 잘 되어 있다면은 그런 악기들이 요 사이에서 많이 팔린다고 볼 수 있어요. 라인에서. 독일 악기들 같은 좀 아까 색깔을 말씀드릴 때 빼먹었는데 약간 까만 스타일이 많고 좀 검은 고동색
그런 라인들이 좀 많고, 또 공방 악기가 많아서 누가 제작됐다기보다 어떤 공방 학교, 공방 전체에서 만들어진 그런, 요새 중국 악기들처럼 요새 중국에 유명한 마에스트로가 가서 그렇게 만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새악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유럽 올드 악기들은 요 라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잘 구하면 소리가 엄청 가성비 높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요 라인 한 700에서 1000, 1200 사이, 요 가운데 라인이죠. 요 가운데 라인은 전공 입문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취미에서 내 평생 악기를 가질래,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쓸 거야, 요런 라인에서 많이들, 요 가운데 라인에서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또 처음에 전공을 하려고 이제 막 이제 예고, 예중 준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스티키 다 끝내고 콘체르토도 골라서 하는데 조금 그래도 완전 초기 콘체르토 아니고 막 이런 그런 라인들 있죠? 콘체르토 골라서 하면서 막 전공할까? 막 이런 애들, 전공 입문용 요런 라인 많고요. 그 사이사이 이제 자잘한 단계들이 많고, 전공을 가면 갈수록 이제 보증서가 있는 악기들을 구매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냐 버젯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기 사이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처럼 이제 댓글에서 한번 있었어요. 손가락 그 극복법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저처럼 손이 작거나 좀 작은 체형의 사람들은 작은 악기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레이디 사이즈라는 거를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말 요만큼 차이인데 그 규모가, 볼륨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사용할 수는 없었고, 결국엔 풀 사이즈로 적응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 유연함이나 올바른 로직에 의해서 그건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지, 결국에는 한 12세 이상이라면 풀 사이즈를 사용해야 된다. 그 전에는 악기를 잡았을 때 A, 나한테 좀 작아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어린이들의 상대입니다. 풀사이즈는 누구한테나 약간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팔 길이들이 다 크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B 경우에는 너무 나한테 큰 사이즈인 거예요. C, 이제는 여기 가운데, 머리에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쫙 뻗었을 때, 어린이가 왔을 때 이 정도면 시작할 수 있는, 이 사이즈를 시작할 수 있는 내 팔 길이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 작아지고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나? B, 너무 크다 나한테. C, 요 사이즈를 시작할 수 있다. 요런 단계로 어린이들 업그레이드를 판가름 해주실 수 있다. 풀 사이즈는 누구에게나 작아지고 있다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악기 고르는 법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더 많은 질문은 댓글로 받겠고요.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악기 고르는 법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어떻게, 어디서, 어떤 악기서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